빠방하이. 인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뜯어말리는 이유, 여행은 커녕 극기 훈련에 가깝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도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인도 문화들을 살살 털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인도 문화 탑5 4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의 결혼 문화,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의 중매 결혼이 일반적입니다. 아직도 전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결혼식에서 처음 얼굴을 보는 예비 신랑 신부가 많다고 하죠. 딱히 중매 결혼이라 부르지도 않는데요, 그냥 결혼과 연애 결혼이 있을 뿐. 그 정도로 중매 결혼은 상당수가 선택하는 보편적인 결혼 방식이죠. 이렇다 보니 사회에서 연애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 인도인들은 연애를 아예 안 하나요? No. 다만 연애는 가족들 몰래, 데이트 장소도 사람이 없는 장소를 선호하죠. 보수적인 인도, 연애도 조심해야 할 것 같지만요, 오히려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는 모습. 만나는 순간은 충실해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어디서 뭘 하는지 관심도가 낮은 편이죠. 심지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연인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딱 결혼 전까지만. 이건 전부 연애와 결혼을 별개로 여기는 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인도에서의 연애,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할 건지 묻는다 해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대부분이죠. 신기한 건 상대방도 서운해하기보단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 미리 헤어짐을 염두에 두는 연예인 셈인데요, 해외 유학의 경험이 있거나 서구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엘리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편. 연애 결혼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의 방식을 택하는 거죠. 많은 사회학자들은 인도의 중매 결혼 제도가 카스트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현상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1949년 카스트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요, 현실 사회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혼이란 개인의 이벤트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의무이자 규범. 주선을 할 때 먼저 서로의 등급을 확인한 뒤 동급의 카스트와 맺어주고요, 카스트가 맞지 않으면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는 경우가 무지기수이죠. 서로 다른 카스트 간의 결혼은 불과 5% 남짓이라고. 얼마 전인 2021년 상위 카스트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신랑이 여성의 가족에게 사귀었고요, 2018년엔 동일한 이유로 신부가 자신의 가족에게 당하는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죠.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와 혼인하면 25만 루피를 지원해주는 등 정부 차원에서 여러 장치를 도입해봐도 별 성과는 없다고 하네요. 인도 발리우드 영화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서사 첫눈에 사랑에 빠져 목숨을 거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요, 현실에 없는 판타지기 때문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약정 끝난 인터넷 청소기 귀찮아서 계속 쓰고 있다, 손 가만히 두면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쓰던 요금 그대로 해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핵이득,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걱정은 너. 인터넷 바꾸고 받는 돈은 방송통신위원회 경품고시제에 의한 합법적인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매달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중인 아정당,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퇴근 후에도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뿅. 1950년 46.5세에 불과했던 세계 평균 기대수명, 의학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대수명이 줄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인도. 인도인의 사망원인 1위는 뭘까요? 대기오염. 네, 인도는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 인도 14억 인구 중 대다수는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세계보건기구 안전한계치 농도를 훌쩍 초과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해로 인해 사망하죠. 지난 20년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 인도, 도로 위에 차량 수도 약 4배 증가. 대기오염은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2013년 이후 전 세계 대기오염의 약 44%는 인도에서 발생했다고 평가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15곳 중 14곳이 인도에 있다고. 이게 어느 정도냐? 비행기가 회항할 정도입니다. 도시 전체가 구름 속에 갇힌 듯 뿌옇게 변할 땐 지하 확보가 어려워 다른 공항으로 우회 착륙하는 건데요, 심할 땐 하루에만 40편에 육박하는 항공편이 회항을 한다고. 수시로 휴교 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공해는 스포츠 경기도 중단시키는데요, 크리켓이 시합을 하러 인도를 방문한 스리랑카 대표팀, 짙은 스모그 속에서 구토하는 선수들로 경기 중단과 재개를 거듭한 일이 있었죠. 이 때문에 탈의실에는 항상 산소호흡기를 구비해놓는 편이라고. 지금의 대기질 수준이라면 인도의 평균 수명은 최소 5년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잦은 흡연이 사람의 기대 수명을 약 2.5년 단축시키는 거 생각하면 치명적인 수치이죠. 최악 중의 최악은 수도 뉴델리입니다. 무려 11.9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시민의 기대 수명. 인도의 보건부 관계자는 델리의 오염 정도가 측정기로 수치를
알 수 없을 만큼 재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질식할 수준으로 악화되죠. 요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추수가 끝나면 논밭을 비우기 위해 불을 붙여 마구 태워대는 농부들, 여기에 해마다 열리는 인도 최대 축제 디왈리에선 불꽃놀이를 위해 엄청난 양의 폭죽을 터뜨려대면서 대기오염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각종 유해물질은 거대한 연기구름을 수킬로미터에 걸쳐 형성하는데요. 겨울엔 바람마저 거의 없어 오염물질이 퍼지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독가스실. 문제는 벗어날 묘책이 없다는 겁니다. 인도 정부에선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비행기를 돌릴 정도라니 정말 암담한 상황이네요. 인도는 복잡한 사회체계를 지닌 국가입니다. 29개주에 걸쳐 살고 있는 14억 인구, 약 800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종교도 다양하죠. 이런 인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크리켓. 인도인들이 열광하는 스포츠로 거의 종교와 같습니다. 크리켓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다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적은데요. 인도가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대회 성적이 미흡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크리켓은 11명으로 이뤄진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승부를 겨루는 영국의 구기 종목입니다. 식민지 사업이 활발하던 시기 인도에도 전파된 건데요. 인도에서의 크리켓 인기는 종주국인 영국을 압도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종목일지 몰라도요. 전 세계에서는 축구 다음가는 인기 종목.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전 세계 스포츠 구단주 중 가장 부자로 인도 크리켓 프리미어리그 뭄바이 인디언스를 소유한 릴라이언스 회장 무케시 암바니를 꼽았죠. 여기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크리켓을 즐기는 국가들의 인구빨도 한몫했습니다. 약 25억 명으로 추산되는 크리켓 팬. 매 경기마다 전 세계 시청자는 14억 명에 육박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은 인도 크리켓 리그에 스폰서로 참여하기 위해 열을 올립니다. 5년 중계권료는 무려 62억 달러, 약 8조 4,300억 원. 와! 크리켓은 출세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는 인도의 크리켓 선수들. 세계에서 미국의 프로농구와 야구에 이어 세 번째로 선수 평균 연봉이 높죠. 인도의 낮은 물가를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수준. 명예는 덤입니다. 유명 선수들은 거의 신격화되어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여겨지죠. 이렇다 보니 인도 아이들은 작은 공터만 있으면 크리켓을 연습하고요. 학교가 끝나면 프로 선수를 꿈꾸며 크리켓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죠. 그런데 왜 하필 크리켓이 인기가 제일 많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였기 때문입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 없고 평평한 땅만 있으면 경기를 할 수 있었고요. 축구나 농구와는 달리 신체 접촉이 없다는 점도 흥행 요인 중 하나로 꼽히죠. 서로 다른 카스트와의 신체 접촉이 엄격하게 금지된 인도의 사회적 특성과 잘 맞은 겁니다. 최근 2028년 LA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크리켓,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수억 명의 시청자가 보장되는 크리켓의 올림픽 복귀는 인도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죠. 크리켓,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스포츠였다니 신기하네요. 인도에 가면 놀라는 부분, 길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누워있는 개들. 아무 음식이나 먹고 아무데서나 잠을 자는데요. 걷다가 치이는 게 댕댕이죠. 귀엽다고 쓰담쓰담한다? 절대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개에 물려 광견병으로 숨지는 사람은 연간 2만 명. 전 세계 광견병 사망자의 약 3분의 1 수준이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바로 사망 태클을 탈 수 있어 인도 여행 전 광견병 백신 맞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도에는 떠돌이 개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종교적인 이유로 동물 살생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 공식적으로 금지된 개를 안락사시키는 행위, 주인이 없어도 인도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를 부여한 건데요. 이후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금은 3,50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하네요. 얘네 낮에는 꿀잠을 자다가 저녁이 되면 떼지어 몰려다닙니다. 밤거리의 지배자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공격하는데요. 음식 냄새만 풍겨도 일단 달려들고 보죠. 신기한 건 현지인과 여행객을 구분할 줄 알아서 이방인은 타깃이 되기 십상이라고. 이럴 때는 조용히 음식만 내놓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상책이라고 하네요. 떠돌이 개 문제로 수십 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인도. 어이없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신탕용으로 한국에 수출하자는 것. 물론 무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개들에게도 천적은 있었으니 원숭이. 원숭이가 강아지를 꼭 껴안아서 납치. 나무나 건물 꼭대기처럼 높은 곳으로 데려간 뒤 던져버리기. 그렇게 목숨을 잃은 개만 250여 마리였다고. 보다 못한 한 남성 주민이 원숭이 로부터 강아지를 구하려 나섰지만 오히려 건물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건 모두 새끼를 잃은 원숭이의 복수극이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한 달 전 떠돌이개 몇 마리가 새끼 원숭이를 물어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숭이들이 피해 복수극을 벌인 거죠. 원숭이는 사람도 공격합니다. 부상은 물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원숭이들이 난폭해진 이유로 그들의 서식지가 파괴된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죠. 올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인도 측은 원숭이들
고객들이 난입하는 소동을 막기 위해 온갖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건 바로 회의장 구역에 실물 크기의 랑그루 원숭이 사진을 설치하기. 랑그루 원숭이는 덩치가 크고 싸나워 일반 원숭이들이 무서워하는데요. 랑그루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도록 훈련받은 원숭이맨 30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하네요. 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인도, 뭘 상상해도 상상 그 이상이네요. 디왈리 축제는 홀리 축제, 두세라 축제와 더불어 힌두교 3대 축제로 손꼽히는 인도 최대의 축제이자 명절입니다. 매년 가을 힌두 달력으로 8번째 초승 달일 때는 10월 혹은 11월에 열리는데요. 모두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 해피 디왈리를 외치죠. 5일간 진행되는 디왈리 축제, 날마다 각기 다른 행사가 열리는데요. 모든 의식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날 단테라스, 이날은 신을 환영하는 의미로 현관 입구에 생모래와 꽃잎으로 아름다운 패턴을 그려 장식합니다. 둘째 날 초티 디왈리, 해가 뜨기 전 5일 목욕을 하는 전통이 있고요. 셋째 날은 락쉬미 푸자입니다. 디왈리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날, 고아 재물의 여신 락쉬미가 축복을 내려준다고 믿는데요. 등불을 밝히고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 여신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죠. 넷째 날 파드와, 부부간의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고요. 마지막 다섯째 날 바이두지, 형제들이 결혼한 자매의 집에 방문해 서로 우애를 다지는 날이죠. 이때 꼭 나눠 먹는 음식은 미타이입니다. 달달한 인도 스위트로 우리가 추석에 송편을 나눠 먹는 것과 비슷한 느낌. 초승 달이 뜨는 가장 어두운 밤에 열리는 디왈리의 또 다른 닉네임은 빛의 축제입니다. 도시에서 작은 시골 마을까지 온 나라가 반짝반짝한데요. 이건 디왈리가 어둠을 넘어선 빛의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진흙으로 만든 오일 램프인 디아를 켜는 건 가장 의미 있는 의식인데요. 빛을 따라 더 큰 행운을 불러들이려는 의미. 집 안과 밖 곳곳에 두며 빛을 밝히고요. 강이나 냇가에 띄워 흘려보내기도 하죠. 이걸로 모자라 밤에는 거리로 나가 불꽃놀이를 하며 어두운 하늘에 빛을 수놓는데요. 전국에서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려대서 일찍 자는 건 포기해야죠. 화려함의 끝판왕 인도 명절, 인도인들의 지갑이 활짝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인 세일에 돌입해 백화점 1년 매출의 30% 이상이 디왈리 기간에 이루어지는데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중국의 광군제와 더불어 세계 3대 세일로 평가된다고. 기업들은 월급의 한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디왈리 보너스로 지급하는 게 관행인데요.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평소에 저축하다가 쉽게 사기 힘든 비싼 품목을 통 크게 구입하죠. 인도판 추석, 스케일 장난 아니네요. 역시 어메이징한 인도의 신기한 문화들, 재밌으셨나요? 다음엔 어떤 나라의 문화를 알아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마무리, 아직 당신이 몰랐을 지역별 신기한 분식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단팥빵?